소리가 들리는 걸 듣고 새가 일어났군 해서 나와봤더니 이렇게 예쁜 풍경이. 와, 코니즈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지금 에바가 촬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에바의 옷에 맞춰서 위에를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드레스 코드 정도는 맞춰봤어요. 약간 면접 보러 갈 것 같은 옷이긴 한데. 제 뮤비 포인트는 저희 아이폰, 전부 아이폰으로 찍어요. 맞아요. 얼마나 아이폰. 재밌게 나오겠어요. 전화로 연락을 하는 거죠. 진짜 스페인 온 다음에 온 이후로 많이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저 지금 너무 움직이고 싶거든요. 너무 춤추고 싶어요. 우리 오늘 뿌십시다. 역성이 너무 많았나? 너무 세게 춤췄네. 오키토키. 오키토키. 내 열정을 따라가지 못했어. 아. 우리 막 더 신나고 더 에너지가 올라와도 좋을 것 같아. 네. 어. 네. 빠져서 제 얼굴 때려서 주고 먼저 막 네. 얼굴 막 감사합니다.
있어요. 저희 오늘 무전기도 있어요. 무선 테이블. 출판 갈아갈래요. 다른 데 일하는. 되게 디테일한 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봉도 있는데 이게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말랑말랑해요. 지금 아직 생각 외로 저는 딱딱할 줄 알았는데 말랑말랑해서 뭐지? 이랬어요. 저는 앉아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냥 진짜 앉아있으면 되는 거겠죠?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요.
어차피 이해보다 시간 지나고 보면 안 느껴. 뒷톤은 진짜 차분하게 찍었잖아요. 꾸밈 없이 화장도 그렇고 ETA는 빡빡빡 강강강 강 약간 하이포이의 더 핫한 파티 같은. 맞아요. 저 V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힘 세이 할 때 되게 V가 옹졸해요. 저 원래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차이가 느껴지시네요. 전후 아니 전후 레디 갑시다. 아, 저 이거 이따 비하인드 얘기해 드릴게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혼자 옆쪽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무 연습할 때마다 언니들이 막 뭐라고 떠드는데 저는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언니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언니들이 이거 막 무슨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요 이러다가 낭비하지 막 이러고 딱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에피소드 찾아왔어요. 여기 예쁜 거 너무 많아서 안 튀길 수 없죠. 제 풀파티예요 여러분. 사실 제 풀파티는 아니고요. 혜인이 풀파티네. 혜인이 생일파티네. 내 생일파티에는 not on tonight. 아. 혜진이가 엄청 혼난 그날. 안녕. 그래서 혜인이가 좋아하는 거 저기 젤리 테이블이 있거든요. 맞아요. I found a piece of confetti. 너무 열심히 날렸나 봐요. 이거 Make a wish. 몰래 스파이처럼 찍는 거야? 좋네요. 비타민 D 충전. 엔다약. 공장을 크게 하려는 것도 이게 어색하네요. 표정은 저 원래 춤출 때 많이 써서 괜찮은데. 약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머리 올리고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약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지 언니가 많이 하네. 이거 이런 거 하겠습니다. 막 이런데요? 그게 진짜 찐용이에요. 화났어. 그라모스는 어디? 돼서 새롭고 또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번 ETA와 콜리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뉴진스, 슈퍼샤이, 갤럽, 에이셋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진짜 완전 딱 거의 1년 만에 스페인에 왔는데 일단 오늘 파티씬이 수영장도 있고 파티씬이다 보니까 하이보이가 되게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좀 더 핫한 버전? 하이보이 핫한 버전인 것 같아서 ETA 춤추면서도 뭔가 익숙하면서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두 번밖에 안 왔지만 스페인에 뭔가 되게 벌써 익숙해진 느낌? 단체로 찍었을 때 배경도 그렇고 저희 다 같이 찍었을 때 다 너무 그림이 예뻐 보여서 빨리 저도 보고 싶습니다. 버니즈 분들도 재밌게 봐주세요. 1년 만에 이렇게 스페인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 되게 반갑거든요, 뭔가 느낌상. 그리고 뭔가 촬영하면서 계속 데뷔 준비하면서 뭔가 그때 추억들 많이 떠올렸고 많은 추억들도 있고 날씨가 너무 좋고 저한테 되게 특별한 날을 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스페인. 우리가 이제 뭔가 촬영을 할 때 그때는 완전 처음이었으니까 되게 뭔가 정신없고 뭘 어떻게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1년 동안은 배운 게 굉장히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재밌는 추억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성장해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분위기? 그때랑 이때랑 조금 비슷한 게 그때도 되게 뭔가 모든 스태프분들이 엄청 에너지틱하고 우리도 서로끼리 이렇게 우리 힘내자 우리 잘하자 그러면서 하는 그런 바이브가 되게 좋아요. 지금 정확히 1년 후에 딱 스페인에 왔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 첫 번째 저희 데뷔 때 뮤비 찍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고민하고 좀 더 그런 느낌이었다면 버니즈 분들이 저희 컴백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물론 그때도 언니들이랑 되게 친했지만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해요 언니들. 나의 하트가 보이나? 탐 언니, 민주 언니, 모단 언니, 혜진이 언니 버니즈는 더 큰 하트 줄 거예요. 언니들 질투하겠다, 버니즈.